안녕하세요. 달콤이츄 달콤입니다. 이번 주 아울렛에는 이렇게 귀여운 산타 할머니, 산타 할아버지와 함께 시작해보는데요. 항상 연말이 다가오면은 크리스마스 오너먼트나 장식들을 사고 싶은 욕구가 뿜뿜하죠. 돈 쓰고 싶은 사람들에게 딱인 이 크리스마스 장식. 아, 이 옆에는요, 몽클레어에서 나오는 강아지 패딩이 세일 중이었어요. 저는 처음에 이게 유아복인 줄 알고 예쁘다 하고 딱 봤는데 뭔가 부족한 거예요. 아, 알고 보니 강아지용이더라고요. 제가 아울렛을 사랑하는 이유가 이렇게 한 개씩 정말 뜻하지 않은 보물을 발견할 때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오늘은 진오리의 에스프레소 잔 세트를 발견했습니다. 너무 예쁘죠? 확실히 연말이 되니까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또 쓸만한 것도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요 지방식 가방 컬러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보들보들한 가죽에 아, 이 디자인이 한동안은 잘 안 보이다가 다시 나오는데 귀여운 것 같아요. 수납도 많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웬일입니까? 빠지면 서판 이 알라야의 가방. 약간 푸른 계열의 컬러인데 그린하고 블루가 섞여 있어서 시원하고 고급스럽더라고요. 골든구스의 파우치? 그리고 오늘은요, 남자 옷 섹션이 좀 좋았어요. 세일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이 브루넬로 쿠치넬리의 정말 이 보들보들한 캐시미어 니트. 가격도 너무 좋고 다 싹쓸이 해오고 싶었어요. 그리고 되게 모던한 느낌이 드는 버버리의 셔츠인데 굉장히 실키한 재질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잘 입을 것 같죠. 버버리 니트 간절기용으로 딱인 것 같아요. 황금 사이즈들 라지, 미듐 되게 많더라고요. 이것도 부드러웠던 브루넬로 쿠치넬리의 니트고요. 남성복 섹션에 건질 게 상당히 많았어요. 요 버버리 재킷도 괜찮지 않나요? 되게 자주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장감도 좋고요. 그리고 이거는 약간 바람막이 스타일인데 이것도 가격이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뒷모습도 디테일이 있고 상당히 멋스러운 그런 재킷이었어요. 그리고 이거는요, 제가 너무 괜찮아가지고 소개해드리는데요. 이게 캐시미어고 이태리에서 만들었는데 니만 마크스 브랜드에서 나온 캐시미어 목도리입니다. 이렇게 화면으로는 다 담을 수 없는 이 부드러움과 고급스러움이 정말 선물용으로 딱일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보편적으로 쓰이는 코트 컬러인 그레이와 또 이 카멜 컬러. 이게 양면으로 되어 있어서 어느 곳에나 다 잘 어울릴 수 있고요. 버버리 느낌이 많이 나는 이 목도리는 사실 버버리는 아니지만 이 소재가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장만하면 잘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라색 컬러가 약간 난감하지만 예뻤던 몽클레어 조끼고요. 이거는 후디. 이번 주에도 정말 건질 게 많았어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빠이!